새벽 예배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예, 오늘 읽으신 본문은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예고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두 가지를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 상황도 조금씩 다른 점이 있는데, 일단 그 26절부터 보시면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섯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침례 요한이 잉태되고 엘리사벳에게 잉태된 다음에 그 이후로 6개월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침례 요한과는 간격이 6개월 정도, 태어나기에 6개월 전에 먼저 침례 요한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때가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사실 뭐그 예수님께서 그 당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알려진 그런 동네이지, 원래 이 동네는 보잘것없는 동네고 이스라엘에서도 별로 주목할 만한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설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별 볼일 없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 동네가 배경이 되었고, 거기 이제 27절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장원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거기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처녀가 나오는데, 침례 요한은 지난번에 제가 우리 함께 은혜 나눴던 것처럼 침례 요한은 아론의 자손들이죠. 엘리사벳도 그렇고 그 아버지 사가랴도 다그 아론의 자손입니다. 제사장 출신들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가문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화려한 그런 가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괜찮은 그런 집안이고, 또 부모님이 다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게 이제 침례 요한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족보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요셉은 목수였고, 그렇죠, 목수였고, 그 마리아도 이렇게 별볼일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이라고 하는 인류의 그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사역이 이렇게 정말로 보잘것없는 가운데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은 지금이야 우리가 마리아 그러면은 굉장히 이러한 선입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그런 여자로 알고 선입관을 가지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 당시 때 요셉과 마리아를 봤을 때는 전혀 그런 것을 기대할 만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화려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고 정말로 천하고 보잘것없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지나갈 만한 그런 시대, 또 지나갈 만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일인데, 재림하시는 그 상황도 이렇게 그냥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정말로 지나갈 수 있지 않나 막 그런 생각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때 내가 깨어 있어서 그 역사를 어느 정도는 내가 감지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될 텐데, 만약에 이렇게 전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진행돼 버린다라고 하면은 아마 굉장히 황당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이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신경을 쓰고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 그리고 요셉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정혼한 처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처녀라고 하는 것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여자를 말하고, 여기서 분명하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 정혼한 처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약혼을 얘기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어떤 결혼 풍습은 남자가 결혼하기 전에 여자의 집에 가가지고 지참금하고 약주에 선물을 주면서
결혼을 약속합니다. 그러고 나서 곧장 결혼한 것이 아니라 일단 그 약혼한 그날부터 실질적으로 결혼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약혼했다가 파기시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결혼 관계가 성립되고 결혼 관계는 성립이 되지만은 둘이 동침하는 것은 엄하게 금지를 합니다. 약혼은 했지만은 함께 동침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 보통 그 약혼 기간은 한 1년에서 2년 정도 남자는 이제 다시 집에 돌아가서 결혼한 그 약혼자가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장만한 후에 다시 약혼녀를 이제 데리러 옵니다. 그래서 약혼녀를 데리고 와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 한 7일 정도의 그 혼인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정혼한 처녀라고 한다는 것은 이미 이런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는 거죠. 나중에 만약에 이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발견이 되었을 때는 결혼한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이 되는 거죠. 부정한 여자는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이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다. 동정녀에게 탄생된 것이다. 전혀 사람의 씨가 아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에 대한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죠. 인간은 인간의 지식과 또 인간의 논리나 또 인간이 살아온 여러 가지 환경 봤을 때 어떻게 여자가 성령으로 잉태될 수 있을까?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도저히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아마 우리들이 전도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는 안 하지만은 아이고 저런 걸 믿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바보지 막 이런 정도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고 또 그것을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하기 위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만든 종교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이야기는 사실 성경에다 쓸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굳이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정혼한 처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가감하지도 않았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그러니까 누가는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지 않고는 절대 이런 글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어떤 인간적인 생각도 아니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설득해봐야 된다는 마음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이 아담이라고 하는 원죄 가운데 있는 그런 씨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태로부터 아담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미 범죄한 가운데 죄를 잉태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마리아가 다른 요셉에 의해서 나온 그 아들을 만약에 메시아라고 했을 때는 그 아담의 원죄를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아담의 그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히 그 원죄와는 단절된 또 다른 둘째 아담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처녀의 그 태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정혼한 처녀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혼한 처녀의 의미는 결혼 관계는 있지만은 동침하지 않은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그 혼인잔치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셨다 똑같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것은 마치 우리와 약혼을 하고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의 풍습으로 봤을 때는 약혼한 다음에 남자가 신부가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이 마련되고 다 준비가 되면은 그때 다시 데려온다고 했죠. 그게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부로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처소가 준비되면은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게 되죠. 공중에서 뭘 한다고 했죠?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풍속을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면서 이제 내가 곧 올 것이다. 그때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 신부로서 우리는 참여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28절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이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고 은혜를 받은 자여 그러고 또 뒤에 가서 맨 끝에 30절에 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마리아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죠. 그렇죠? 인류를 구원하는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자기가 태어나게 했으니 이거보다도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고 또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일방적이고 또 자유로운 선택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다윗의 자손 가운데 왜 하필 요셉이었고 또 하필 마리아였을까? 그것은 여러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은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또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어떤 이 개입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를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뭐 내가 선택해야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은혜를 베풀어서 그 은혜 받은 자가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항상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죠. 근데 이제 우리도 마리아가 대단해 보입니다. 그렇죠? 왜?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어떻게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해서 예수를 낳은 것 그걸로 끝이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 거죠. 그러면은 관계가 어느 게 더 돈독하겠어요? 우리가 더 주님과 더 긴밀한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받은 은혜도 크지만은 그거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게 바로 오늘날 성령 받아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하는 우리가 훨씬 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항상 아 성경을 보면서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았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주님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일입니다. 마리아에게 이런 얘기를 이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게 31절에 가서,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여기서 그 예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크게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자다. 이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죠. 다른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른 복음에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도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요라고 했는데 똑같은 그 병행구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에서는 병행구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세 복음을 봤을 때 똑같은 상황을 다른 그 기자들이 기록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8장 29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 8장 28절 똑같은 상황인데 거기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좀 더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일단은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기록한 목적하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마태복음이라고 한다면은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처음에 우리가 그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이것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누가가 붓을 들었다라고 얘기했듯이 이 누가 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유대인처럼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마 이 이방인들은 이 지극히 높은 자 이러면은 대충 이게 먹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 전도할 때 하나님이란 얘기 하기 전에 어떤 얘기 합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고 또 물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물주라는 그런 존재를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처럼 이 누가도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극히 높으시니다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이때 선사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여러 성경 가운데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던 바입니다. 사무엘 하 7장 12절 16절에 보면은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에게 예언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네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이거는 이제 다윗이 죽을 때를 말하는 거죠.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중에 가서 그 집을 짓게 되죠.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러면서 15절에 가서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사울은 그 모든 권위를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빼앗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가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이미 이제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이야기가 그대로 성경을 통해서 이어지면서 다윗의 위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미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위를 무궁토록 세워줄 것이다. 그가 바로 이제 메시아가 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말을 영적으로 이해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정치적으로 또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주고 이스라엘이 정말로 전 세계 열방의 어떤 큰 나라가 되어서 시오니즘을 전 세계에 알리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정도로 이해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와서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해서 인류를 이끌어가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해를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의 위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어떤 왕으로서 오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시편 89편 3절 4절에 가서도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고 이사야에서 9장 7절에 보면은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에 나오는 모든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인용하실 때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나중 가면은 이제 매치가 되어 서로 아 이게 그냥 한 말이 아니구나. 우리가 그 마태복음 이제 1장 18절부터 25절이 오늘 읽은 그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한번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는요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어요. 마태복음하고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고 요한복음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이제 보면은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경책 보면은 그 위에 초록색 글씨로 예수님의 나심이라고 소제목이 달려 있죠. 그리고 옆에 괄호 열고 뭐가 되어 있나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써 있죠. 요게 병행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마태복음 요것만 볼 게 아니라 누가복음 2장 요것도 같이 보면은요
두 가지를 섞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재밌는 건 뭐냐면은 아까는 누가복음에서는 그 가브리엘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마리아에게 나타났죠. 예, 근데 신기하게 여기는요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계시가 두 사람에게 똑같이 온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에게만 계시를 줬으면은 이 마리아가 오해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아, 혹시 요셉이 알았다가 나는 끝장나는데 이러면서 굉장히 두려워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다 차단해가지고 요셉에게도 똑같이 계시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에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19절에 가서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에게 먼저 그 계시를 하고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요셉에게 이제 그런 성령으로 이제 마리아가 잉태한 걸 보니까 이러다가 이제 요셉이 보니 저 여자가 부정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제 가만히 끊어야 되겠다. 괜히 이거를 드러내면은 저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만히 끊으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요셉에게 나타난 겁니다. 시간 차이는 있었지만은 만약에 이렇게 요셉에게 나타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마리아를 쫓아냈겠죠. 파혼을 당했겠죠. 그러나 하여튼 나타나서 거기서 이제 20절에 가서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주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십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그 이후로 24절에 가서 요셉은 그 아내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동침치 아니하고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상황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지만 다르죠. 그 23절에 보면은 거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해놓고 그 앞에 보면은 기역이라고 이렇게 초록색 글씨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옆에 기역자를 찾아가 보면은 왼쪽에 초록색으로 형광펜 칠해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보면은 거기 이사야서 7장 14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 말씀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모든 말씀들이 구약의 말씀, 예언한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기록한 것이 성경인데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도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 다시 이제 누가복음으로 우리가 가서 이렇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요셉이 알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만히 끊으려고 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게 된 것이고 그 누가복음 1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전에 마리아에게 먼저 잉태되기 전에 네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라고 사전에 얘기해 줍니다. 마리아가 얘기를 안 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죽음을 각오할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34절에 가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이제 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천사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사대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전혀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이 마리아도 이 내용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잉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 사내를 알지 못하니라고 하는 것이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성적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말이 그대로 이어진 겁니다. 헬라어로 기록되었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래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이런 성적인 경험이 없다. 나는 처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이 구절을 그 마리아 숭배 사상으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때부터 이 마리아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존재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성경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사람도 마리아에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들도 뭐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요셉과의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나온 자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숭배하기 위해서 마리아는 원래부터 사내를 알지 못했던 자였고 그 이후도 계속해서 동정녀로 지냈다라고 이렇게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예수의 어떤 동정녀 탄생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아까 이사야서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면서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이 말이 오늘날 동정녀 탄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악한 사단마귀 귀신을 멸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동정녀 탄생은 인류를 구원하는 인류를 어디에서 구원합니까?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죠. 죄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메시아로서 일단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담이라고 하는 그 원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된 예수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 그렇게 그런 분만이 메시아의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로마 가톨릭에서는 잘못 전달해서 마리아를 어떤 신격화시킨 거죠. 사실은 그 마리아의 믿음이라든가 또 그가 정결하고 또 현숙한 어떤 여인으로서의 그런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가 전혀 죄를 짓지 않은 그런 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또 그 다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까지 얘기하고 있느냐. 죄가 없기 때문에 마리아도 예수와 마찬가지로 죽은 다음에 부활 실천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이게 성경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예수를 낳았다 할지라도 이게 뭔 상관이에요. 전혀 그가 죄가 없는 자라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 외에는 죄가 없는 자가 없는데 인류는 모두 아담 안에서 다 똑같은 죄인인데 그럼 마리아는 예수의 어떤 피가 필요 없는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까? 그게 전혀 아니란 얘기죠. 이거 외에도 로마 가톨릭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교리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11장 27절에 보면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막 이런 이제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너무 대단한 거예요. 말씀도 은혜가 되고 또 그가 행하시는 이적을 보니 야, 저 사람을 낳은 여자는 얼마나 대단할까 라면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일축하십니다. 결국 뭐냐 너희는 마리아에 대해서 숭배하지도 말고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지도 말아라. 너희와 똑같은 인간일 뿐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사용될 것뿐이지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을 우상화시켜가지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오늘날 우리들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바로 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절에 보면은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겠냐고 하니까 마리아에게 그 천사가 엘리세벳, 침례 요한을 잉태했던 엘리세벳을 봐라. 그도 원래는 수태하지 못했는데 이미 여섯 달이 지났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37절에 가서 대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일이 너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38절에 가서 그 말씀을 듣자마자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의 믿음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계집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노예를 말하고 여종
여자 노예를 말하고 하녀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옛날 여자분들이 구약에 어떤 성경을 보면서 이 여자 노예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수중 드는 일도 있지만은 결정적으로 주인이 애를 못 낳으면은 대신 낳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여자 노예가 하는 일이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렇게 얘기한 것은 내가 주를 위해서 아들을 낳으라면 낳고 이런 아이 낳는 그런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임신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굉장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통해서 그 일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고백과 함께 마리아의 이런 믿음 때문에 이 일이 성사가 된 것이죠. 만약에 여기서 마리아가 의심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이 일을 거부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탄생에 어떤 차질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 없이 마리아를 통해서 진행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일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쭉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미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근거해서 차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고 그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받은 자들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화려한 어떤 그런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저변에 있는 사람들, 별로 관심 갖지 않는 그런 동네에서 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항상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이 마리아의 믿음처럼 어떠한 환경이 있고 어떠한 나에게 무리한 어떤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그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2017년을 마감하고 또 이제 다음 또 새로운 어떤 한 해가 오게 되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한 해 동안 너무 열심히 충성하다 보니까 아, 내년에는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은근히 발을 빼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마리아처럼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더 많은 부담을 주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보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거부하지 않고 그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런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 안에 이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내 마음을 열어놓고 그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 육신의 소욕과 정욕 또 나의 어떤 생각들이 방해를 주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한 것, 이 시간 뜨겁게 회개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마지막 귀국하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또 무사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